출석 부른다, 1번. 나 누가 존다. 저 자고 있는 새끼 나와봐. 황마 씨. 예, 나와. 맞다, 어딨어? 안녕하세요. 뭐야, 또 인천이야? 요셉이 있는데도 인천이야? 인천은 우리 거의 가지 않니? 이제 인천 시장 남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직업은 인천이랑 딱 어울리는 직업. 일진? 오늘 직업은 선생님 채용입니다. 선생님들과의 추억이 많지. 아, 네, 초등학교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 그 선생님한테 이제 혼났던 그게 약간 내가 억울했나 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언제 내가 학교에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 안녕.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찬이요. 찬이에게는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아요? 저 사실은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은 있을 거 아니야. 아, 나왔으면 어떡해. 아, 그럼 다 갔다. 아, 오늘은 형이 선생님으로 왔어요. 아, 우리 친구.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업을 안 해줬으면. 학교가 되게 크다, 근데.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늦었어요, 우리? 네, 저희 8시부터 등교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웬일이야. 너 중고등학교 때 등교할 때 일단 두발 검사했고 늦게 온 친구들 바로 엎드려 뻗치게 했고 막 그랬었던. 그렇죠. 네. 그 가방 검사에서 담배 나오면 후드로 패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하면 요즘 큰일 나죠. 아, 요즘엔 안 돼요? 네. 요즘에는 등교 지도라고 하기보다는 등교 맞이라고 많이 해요. 등교하면서 애들한테 좀 응원도 해주고. 아, 진짜 다르다, 저희 때랑.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학교에 복사. 맞아, 다 있었죠. 선생님도 꼭 한 명씩 계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럼 선생님들 별명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그럼 별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원빈이죠. 원빈이요? 야, 선생님부터 맞아야겠는데. 사랑의 매 좀 줘봐.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 I love you. 아우, 옷 예쁘게 잘 입었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마음껏 즐기세요, 친구들과. 사랑해. 좋은 하루. 우리 학생 I love you.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하트 뿅뿅. 뿅뿅. 뿅뿅 뿅뿅 뿅뿅. 우리 친구 안녕. 응원합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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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친구들이에요. 나중에 반팅 한번 하세요. 반팅. 사랑해 우리 친구들. 아 체육복이에요? 우리 친구는 가방이 어디 있어요? 가방을 안 메고 오는 친구들도 있네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학생들 모자 쓰고 와도 돼요? 요즘에는 학생 인권 차원에서 터치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 진짜 다르다 저희 때랑 분위기 자체가. 뉴스 보니까는 이게 수업도 수강 신청을 따로 하게 된다면서요 나중에? 네 지금도 우리 학생 수강 신청 따로 하고 있어요. 희망하는 과목이 뭔지를 다 받은 다음에 희망하면 가급적이면 다 듣게. 아 대학교네 그냥. 성규쌤. 네. 등교 8시 40분까지예요. 1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오라 그래야겠구나. 네. 우리 친구 1분 남았어. 1분 넘으면 지각이에요. 빨리 뛰어 뛰어 뛰어. 1분 뛰어 빨리. 1분 남았어. 1분. 아, 발 다쳤구나. 아 뛸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미안해요 우리 친구. 발 괜찮아요? 뭐하다 이렇게 다쳤어요? 운동하다가요. 오늘 선생님이 특별히 다리 다쳤으니까 지각 면제. 저희가 다른 학교요? 안녕. 이제 본 교무실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규쌤 자리는 여기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제가 의상을 보고 어떤 과목인지 맞춰보려고 했는데 한 분은 확실히 알겠어요. 이 선생님 오늘 결혼하시죠? 거의 웨딩드레스를. 선생님 이제 어떤 과목인지 맞춰볼게요. 선박스. 어기 그만해. 근데 얼마나 휘둘렀으면 이렇게 다 테이프로. 이게 일단 패션을 뵀을 땐 가정 과목. 수학. 과. 생지가 있어요. 지구가 네. 물리 화학 네. 생물. 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또 이렇게 우리 학교에 찾아오셔가지고 또 일일 또 교사도 하시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시죠? 교관입니다. 와 교관님. 내가 딱 말씀하시는 포스가. 선생님은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는지 아까 보니까 뭐 이거 있던데. 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리우시겠어. 휘두르지 못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맞춰보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교양이 딱 윤리. 아닙니다. 아, 선생님 옛날처럼 휘두르세요? 옛날. 또 준비하러 가시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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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약간 일타 강사의 포스가 있으신데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문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야, 문학 어려운데. 이번 시간에 나갈 내용들이거든요. 교과서 페이지는 199페이지, 미혹설. 오늘 나가는 부분이 교술이라고 하는 갈래를 조금 알려주시고. 교술이 뭐죠? 쉽게 생각하면 편지, 수필, 일기 같은 것들. 모든 고등학생들이 싫어하는 사람. 정철의 광동별곡 같은 거. 아,
너무 힘들었어. 아, 관동별곡. 네. 저희 때는 학원별곡. 요즘 이게 교과서예요? 아, 교과서는 아니고 자료 준비할 때 보는 것들이 아. 다른 사람 어떤 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규보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어줄까? 미옥스. 독과적인 미역도 중요하기는 한데 선생님께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제가 얘기하고 또 친구들한테 넌 무슨 경험이 있었어? 아, 그쵸. 요즘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저희도 재밌어하는 게 선생님의 개인사, 아하. 흑역사 이런 걸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가 있을까? 흑역사가 없었는데. 네? 네? 응?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제 처음에 들어갑니다. 반장, 인사. 요즘 하자, 인사는. 전화해요. 에? 요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저는 들어가면은 아, 안녕. 그래서 전 제가 기억하는 걸로 레트로로 갈게요. 저 거기 익숙하니까. 자, 출석 부른다, 1번. 그다음 누가 존다. 저 자고 있는 새끼 나와봐. 황마 씨. 에, 나와. 빠따 어딨어? 요즘 끌려가요. 엎드려, 엎드려! 그 분노를 잘 조절해야겠다. 새교 졸았어, 저. 새교 졸았어. 새교 나와. 세교 나와. 저희는 아직 구타가 있거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자, 일로 와, 나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왜 없는 안경? 어. 어? 끝났다. 안 돼. 아, 나 긴장돼. 가시죠. 안녕. 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자, 오늘이 며칠이지? 5월 26일. 자, 6번. 어, 6번 우리 형주. 자,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난주에? 지금 175쪽. 나는 199쪽이라고 들었는데. 다들 교과서 있지? 이거를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부터 이옥서를 처음에 읽어나가는데 만약에 틀리잖아? 틀리면 그 뒤에 친구가 있는 거야. 자, 지금 집에 흐물어진 휘낭치가 이에 앞서 장맛비에 어, 탈락. 장맛비에 우리 뒤에 친구가 이어서 읽어주세요. 일어나서 아니 장맛비의 생지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물어물하다가 손을 대지 못하였다. 평가는 비를 그런데 수리하려고 본등기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생물들은 나라의 대처 이와 마찬가지이다. 고생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밑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분수하지 않은 생물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 읽어 내려왔어. 자, 이 이옥설의 주제를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다. 다 읽었으니까 우리 다음이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 아주 완벽하게. 책이 없어? 다음에 책은 어디 갔니? 책 어디 있어? 잠깐, 요즘 체벌이 안 된다 그랬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오늘 가르쳐 줄 건 그거야. 그 장르 가운데 이옥설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알아? 수필. 수필. 그러니까 에세이 또는 손편지. 이런 장르들을 묶어서 교술이라 그래, 교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겪었던 걸 가지고 끄적끄적 써 내려가는 거. 나 좀 편지 써봤다. 어, 형주. 뭐라고 썼어요, 누구한테? 1년 사귄 여자친구 써봤어. 지금 여자친구 사귀고 있어? 헤어졌어요. 뭐 때문에 헤어졌어? 누나가 잠깐 앞으로 나와봐봐, 형주. 형주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 이런 연애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지 누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럼 이것도 일반화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 오류가 날 수 있어. 일반화의 오류. 뭘 배웠는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한마디 없어. 식사지도 이제 슬슬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바로 내려와가지고 빨리 가야 될 거예요. 가세요. 네. 우리 친구들 거리 유지해주고 손 소독하고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밥 맛있게 먹고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들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서세요. 선생님들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갑질입니다. 밥 맛있게 먹어요.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는 거야? 잤어요. 아, 자다 일어났어?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과 전공하고 싶어? 화학과요. 오, 뭐가 되려고 나중에? 그러게요. 그러게요. 우리 친구 멋쟁이네. 약간 락커 분위기가 있는데? 꿈은 뭐예요? 디자이너. 목걸이는 어떤 의미야? 목걸이. 개처럼 살자. 아, 개처럼 살자. 어겨 화이팅. 충분히 개같이 살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5년 하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네. 장단점?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니까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단점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연치 않게 들었을 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 욕하고 그랬잖아요, 친구들끼리.
아니 근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명문대를 많이 보내면 뭐 인센티브 같은 거 나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고가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요? 업무라든지 수업, 자기 개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한다고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첫날이지만 수업을 했으니까 저에게 고가 점수를 매기신다면? 전 한 90점을 줍니다. 발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신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말씀해 주세요. 아쉬운 점은 많기는 한데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확실히 학교에 오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으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옛날에 그 학생 때 그게 있으니까 그냥 이게 몸에 돼 있나 봐 그게. 근데 진짜 수업 안 할 때는 아주 여유 있고 좋다. 꿀이다 선생님. 근데 보통 수업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좀. 아 그래요?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애들 다 같이 상담을 하신다고. 그럼 국어 선생님인데 상담까지 하는 건가요, 제가? 선생님은 모든 걸 다 하셔요.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은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교과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죠, 애들이.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이성교제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하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연애는 다 소용없으니 그냥 나중에. 너무 고리타분한 말씀이십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성교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없더라고. 네, 상담을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go. 고민 상담 원래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건데. 아이고. 태형이 네. 정조 회장이 되고 싶구나. 네. 지금 형을 잘 만났어. 형도 학생 회장 출신이거든. 내가 이거 작은 정치판이라고 봐야 돼요. 회장이 되려면 일단 친구들을 매수를 해야 돼. 선거 기간이 언제야? 다음 달에 아마 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지금부터 복도에서 보이는 모든 애들한테 인사를 해. 복도에서요? 인사해서 기분 나쁠 사람 없거든.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마음 사는 거는 이 정도로 충분해 사실. 공약 같은 거 또 있어? 네. 학생회장 되면은 저희 학교 두 명이서 같이 나가잖아요. 부회장이 삭발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부회장이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 네, 무조건 삭발을 하기로. 저기 삭발하네 왔다. 그래 들어와봐. 이렇게 삭발시켜주겠다. 저희 부회장이 이렇게 삭발을 공부하기 위해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아니 우리 태준이는 딱 봤을 때 표정이 지금 에너지가 좋은데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고민으로 찾아온 거야?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 때문에 헤어지기도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성교제 할 때 성적이 떨어졌어? 아니요 아직. 떨어지기 전인데 헤어지자고 했어요 일단? 나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헤어지고 나서 성적이 떨어졌단 얘기지? 네. 그럼 다시 사귀어야겠네. 제가 저는 꿈을 경찰이라고 했거든요. 경찰 멋있잖아요. 나는 꿈이 명사보다는 동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아나운서라기보다는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이 꿈이었어. 뭔가 앞에서 진행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게 되게 즐거웠거든. 한번 동사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재민이의 고민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무대 같은 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고민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재민이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민이 재민이의 길을 잘 가고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든다. 미래가 되게 기대돼. 재민아 아무 걱정 없어. 재민이즈 뭔들. 네가 재민이즈 재민이가 아니잖아. 아이고. 은철이야. 되게 임팩트 있었어. 딱 가장 원하는 한 줄만 썼잖아. 아무것도 안 쓰고 성우가 되고 싶은데. 혹시 성우 연기 되는 거 있어? 뭐 연습해본 거? 아직 그쪽은 없어요. 목소리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형 주변에 성우분들이 계시니까 성우한테 전화를 해서 성우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도 그런 걸 한번 다 확인해보자. 성규야. 형님 통화 되십니까?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하고 진로 상담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성우가 꿈이래요. 그래서 그럼 이거 지금 방송에 녹음이 되는 거냐 지금도? 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성규야. 잠시 바꿔드릴게요. 친구 목소리 어떤지 좀 봐주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본인 소개를 한번 해요. 2학년이고 성함은 신은철입니다. 본인 성함이? 그러면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형님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제가 좀 질문을 여쭤볼게요. 일단 목소리는 어때요? 야 목소리가 좋다. 딱 들으면 우린 알거든. 이 친구가 앞으로 뭘 준비하면 될까요? 대학은 어디 과를 나와도 좋아. 발음 연습도 꾸준히 5분씩이라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이제 많이 보고 영화? 연기하는 직업이니까 성우가. 형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형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고 한번 잘 따라하는지 한번 느낌을 봐주실 수 있어요? 아 연기를? 형님 늙으신다. 와 부드러운 남자. 일단 하나만 해볼까? 네 하나만. 님 나가신다.
한번 해봐. 이럴 때 해보는 거야. 자신감이 있어야 돼, 성우가들랑. 형님 나가신다. 이야, 소리가 좋다. 캐릭터 하나 더 해볼까? 어, 하나 더? 친구들 안녕, 난 방구빵이야. 친구들 안녕, 난 방구빵이야. 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시간이었어. 10,000만 원이 넘네.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다. 15,323원. 훌륭한데? 그렇죠. 저게 좋았어. 수업이 없는 시간, 교무실에 1시간 있는 그 시간. 그게 아주 꿀 같았다. 걱정은 없으셨어요? 나는 그런 애들이 있을까 봐 걱정했었어. 인천이니까 난 인천에 대한 럭키짱 짱으로부터 받은 그 그래서 애들이 좀 거칠어서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지 않을까?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제는 아이들이 그 체벌 세대를 아예 모르네. 애초에 체벌 없는 세상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은 이게 감사한 줄 알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뭐 삐뚤어질 필요가 없는 거지. 체벌은 필요 없다. 아 그냥 나는 좀 때리고 싶어. 요즘 또 에어컨 잘 돼 있죠? 옛날에 저희 때는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였거든요. 아, 그쵸, 언제적이에요? 아니 비슷한데. 네, 어떤 한 선생님은 머리 숱이 좀 적으셨는데 이쪽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계셨던 분이라는데 보통 이렇게 채 두고 가시다가 머리 또 날아가는 순간